한 달 만에 10kg 뺀 위너 송민호의 특급 다이어트 비법.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트렌디한 랩으로 많은 소녀팬을 거느리고 있는 위너 송민호가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는 위너와 유병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아는 형님 멤버들은 살이 확 빠진 송민호를 보고 살이 많이 빠졌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나는 전이 좋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10kg 정도 빠졌다면서 내가 강호동이 사동인데 저번에 이승기 편방송을 보고 질투심에 살이 빠지고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에 멤버들은 강호동이 절친한 동생 이특, 붐 등을 언급하며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개구진 김희철은 송민호 놀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송민호에게 좀 먹어야겠다. 콩트 하러 가는데 너무 힘이 없어라고 놀렸고 송민호는 나신체 나이 17세야라고 발끈했다. 이어 송민호는 이번에 우리가 위너 앨범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크게 먹고 작업에만 몰두했다며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었다. 6시 이후에 계속 작업실에만 있었다. 매일 작업을 하니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더라라고 살이 빠지게 된 이유를 솔직히 밝혔다. 송민호는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는데 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턱선이 살아난 지금의 얼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장에 같이 있던 유병재도 자신의 몸무게를 고백했다. 난 요새 살이 엄청 쪘다. 피크다. 162cm인데 66kg다라고 말했다.